사귀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아, 왜군요? 네. 그리고 만나보기도 하고, 또 제 취향도 어떻게 보면 솔직히 100% 우리 한국 남자보다는 외국 남자가 더 맞아요. 100%? 네. 아, 그래요? 제가 자주 이제 가족들 때문에 외국을 나가다 보니까 접할 기회도 많았고, 네네. 그리고 또 실제로 외국에서 또 사귀어보기도 했고. 아하.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언어가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게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실제로 보면서 얘기하면 눈빛으로나 어떻게라도 얘기가 가능하잖아요. 표현도 가능하고. 이게 전화상으로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그 사람 표정도 볼 수도 없고. 근데 최근 연애 상대가 호주인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언니네가 이제 그 남태평양에 살아요. 네. 솔로몬 아일랜드라는 거기서 사는데 이제 거기서 언니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죠. 아, 거기, 정식으로 소개팅을 하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거기 이제 호주 은행이 들어와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지점장이었어요. 같이 이제 골프도 치고 뭐 수영도 가고 그랬는데. 그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보다 한 두 살 많았죠. 딱 좋은데요? 아, 그럼요. 아, 그분도 좋으시고. 완벽한데 그럼 좋고. 네, 그 게리는 은행, 그 게리는 은행 나보다 두 살. 아, 게리예요? 게리. 게리가 많아요. 게리가 많아요. 예. 이름이 게리 빅인데. 빅? 예, 이제 성이 빅이고 이름이 게리예요. 아, 빅이에요? 그분이 이미 결혼했을걸요? 결혼했을 거예요, 아마. 아, 근데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왕이죠. 성이 왕이시죠. 왕계비. 빅이 왕. 빅이지, 그거. 그랬는데. 오. 아주 잘 진행을 돼 갔다가. 예, 예, 예. 아, 그 정서가 안 맞으니까요. 어느 순간. 어떤 그 친구하고 이제 같이 집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네. 스쿠버를 그렇게 즐겨 해요. 그래서 꼭 집에 갔더니 이렇게 하얀 솜에다가 이런 예쁜 바닷속 깊은 데서 꺼집어 올려온 그 쉘 있죠. 조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 취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남자분이. 네. 근데 전체가 다 하얘요.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네. 조개가. 특별해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예쁘다라고 하는 거는 갖고 싶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남자친구 같으면 그래? 가질래? 그럼 이게 줄여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예쁘다고 그 많은 거 중에. 극과 조개 껍데기. 그렇죠. 아, 근데 극과 조개 껍데기가 아니야. 또 들어가면 되지. 굉장히 깊은. 그럴 텐데 내가 보고 있는데 이걸 탁 채가더니 아, 거기다 제자리에 소음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소중히 놓는 거예요. 거기서 빈정이 순간 빈정이 확 갔죠. 정말. 아, 진짜로요? 아니 이제 사실 근데 저는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어떤 마음을 안 열었는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거를 약간 추잡스럽게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 이런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있어서 그냥 아 그럴 수 있어 진짜. 기분 나쁘. 순간 쇼크가 오더라고요. 섭섭함보다도. 아니 그래도 손 잡고 뭐 이렇게 뽀뽀라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나이가 굉장히 어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이 조개 하나가 이게 기회가 된 거지. 그 전부터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먹잖아요. 과자를 먹으면 하나 먹어볼래?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쵸. 내가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이걸 먼저 먹으라는 말이 없어요. 안 줘요? 같이 있는데 혼자 먹어요? 네, 그게 굉장히 그게 몰라.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야 참. 이게 더치페이도 굉장히 몸에 밴 더치페이예요. 데이트할 때도 그러면은. 아이고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가만 있어봐. 내가 남자를 볼 때 열 가지 중에 하나만 마음에 들어도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 개 중에서 두세 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근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사람을 그러면 계속 이런 거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또 내 정서는 정서인데 너무 내 정서에서만 또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 근데 한 번 이렇게 딱 마음에 쇼크가 오니까 처음 같지는 않아요. 그렇겠지. 아무래도 마음이 이렇게 상했는데 또 그분은 모르실 거 아니에요. 모르죠. 그거에 마음이 상했다는 걸 모를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호주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게리가 좀 게리가 그런 좀 거예요? 있죠. 내가 호주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만 만나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샘 해밀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원영 씨가 만약 남자 입장이었다, 다 주죠?
조개요? 뭐 아니 조개 껍질이요? 조개인데 되게 소중한 조개야. 아무리 소중해도 우리는 조개.